안녕하세요, 한비TV입니다. 이찬아님, 1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이죠? 네, 신상 출시 편소랑에 KBS2 오후 8시 30분에 나오십니다. 1월 7일이죠? 네, 불의문곡 오후 6시 10분에 나오십니다. KBS2죠. 1월 9일입니다. JTBC 톡파원 25시에 오후 8시 50분에 나오십니다. 네, 마찬가지로, K스타 도원 차트 시즌2에 오후 9시 반에 나오십니다. 1월 13일입니다. 신상 출시 편토랑 오후 8시 반에 KBS2에서 나오시고요. 1월 14일 불의문곡 오후 6시 10분에 KBS2에서 나오시고요. 1월 16일입니다. JTBC 톡파원 25시 오후 8시 50분에 나오시고요. 9시 반에 K스타 도원 차트 시즌2에 나오시고요. 1월 20일 똑같이 신상 출시 편토랑 오후 8시 30분에 KBS2에서 나오시고, 1월 21일 불의명곡 오후 6시 10분에 KBS2에서 나오시고요. 1월 23일 톡파원 25시 JTBC 오후 8시 50분에 나오시고요. K스타 동원차트 시즌2에 오후 9시 반에 나오시고요. 1월 24일입니다. JTBC 안방 판사 오후 8시 20분에 나오시고요. 1월 27일입니다. 오후 8시 30분에 KBS2 신상 출시 팬소랑에 나오시고, 1월 28일 KBS2 부르기문곡 오후 6시 10분에 나오시고요. 1월 30일 JTBC 톡파원 25시에 오후 8시 50분, K스타 동원차트 시즌2에 오후 9시 30분. 1월 30일 똑같이 JTBC 안방 판사 오후 8시 50분에 나오십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